이번 하이 뭐가 좋냐고? 메모장 한번 켜야 되나? 유튜브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이퍼익스 준비 중인 뉴비 복귀 유저분들이 계실까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참고만 하세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뉴비 기준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자, 슈샤이어 계통에서는 홀리나이트 버서커 슬레입니다.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기 각인을 쓰는 그런 버서커. 답답한 게 있긴 한데 뭐 요 정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홀리나이트는 서폿입니다. 서폿은 뉴비가 스타팅하기 매우 좋아요. 이 게임의 서포터의 비중은 다른 게임보다 정말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를 끝까지 끄집고 갔을 때에는 나중에 아이고 서폿님 소리도 들어볼 수가 있지만 지금 하이퍼익스가 되면 또 딜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던전 다닐 때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딜 서폿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딜 서폿은 진짜 뉴비가 하면 큰일 납니다. 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각인이 두 개가 있어요. 처단하고 포식이 있는데 처단 같은 경우에가 누킹 딜이 너무나 커서 순간 딜이 너무나 커서 최근에 너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게시판을 가보면은 처단자 살려내라, 처단자 울고 있다 뭐 이런 글이 많아서 와 이 캐릭은 수바 못 키울 정도인가 라고 느낄 수가 있어.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점 인지하시고요. 그래서 한다면 포식자 슬레이어도 추천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아르데타인이에요. 4개 답니다. 4개 다인데 아르데타인 중에 추천하는 캐릭은 호크, 데빌헌터, 건슬, 스카우터까지만 추천해요. 어차피 4개네. 일단 호크 같은 경우에는 두동 각인하고 죽스 각인을 쓰는 호크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동은 편리성이 좀 크다고 보면 돼. 그냥 내가 딜 하고 싶으면 스킬 딱딱딱딱 던지면 돼요. 아이덴티티도 써주고 딱딱딱딱. 근데 죽습 같은 경우가 아이덴티티를 특정 스킬로 채운 다음에 그거를 터트리고 그 터트린 특정 시간 동안 딜을 하는 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조금 더 두동보다는 신경을 써야 돼. 대신에 순간적인 폭딜은 죽습이 좀 더 낫다. 당연히 돌려 말하면 난이도도 죽습이 조금 더 높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빌헌터는 강화 무기를 쓰는 데빌헌터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거너 각인을 쓰는 데빌헌터가 있습니다. 강모는 뉴비한테는 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 무조건 핸드거너를 개추천해요. 무조건이에요. 로스타크 모든 유저들이 말을 하는데 핸드거너는 진짜 로스타크에 존재하는 캐릭 중에 재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원탑 수준이다. 원탑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슬링어 같은 경우에는 사냥의 시간이라는 각인을 쓰는 사시 건슬이 있고 피스메이커라는 각인을 쓰는 피스 건슬이 있는데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저는 피스메이커가 좀 추천하고 그렇다고 뭐 사시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우터인데 스카우터는 이제 두 가지예요. 기술 각인을 쓰는 기술 스카 그리고 유산 각인을 쓰는 유산 스카가 있는데 기술 스카는 뉴비 입문으로 비춥니다. 무조건 유산 스카를 추천드리고요. 유산 스카의 최대 단점은 트라이포드가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보석 두 개만 씁니다. 대신에 성능이 그만큼 벌레냐? 또 그건 아니야. 또 그건 아니야. 대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 특정 눈이 조금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지 좀 더 편하고 빠르게 딜을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뉴비 입문용 캐릭 중에서는 투탑 중에 하나예요. 투탑 중에 하나고. 자, 데론입니다. 이제 데모닉인데 이게 아까 제가 앞서서 이제 유산 스카를 제가 뉴비 추천 캐릭 투탑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 투탑 중에 남은 하나가 이 충모닉이에요. 데모닉은 쉬워요. 쉽고 돈도 안 들어가고 얘도 보석 두 개 쓰거든. 리퍼 같은 경우가 그냥 비춥니다. 얘는 지금 고인물들한테도 좀 비추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 덧붙이자면 뭐 리퍼가 파티에서 사람 구실을 못할 정도는 아니야. 절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리퍼는 뉴비한테 추천을 안 해야 하는 캐릭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곧 나올 소울이터입니다. 올 여름에 나올 신규 캐릭이죠. 이제 요거 겨냥해서 아마 나오는 확률이 제일 큰데 아마 고성능으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자, 그 다음 실린입니다. 실린 중에 뉴비한테 추천할 만한 캐릭은 서머너, 소서, 바드 정도예요. 자, 서머너 중에서도 상소 말고 교감 추천합니다. 왜?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성능 솔직히 안 좋습니다. 난이도 하나 보고 추천드리고요. 소서리스도 뉴비한테 추천드리면 저는 활류 추천드리고요. 이유 난이도입니다. 난이도예요. 그 쉽게 한다고 1인분이 안 나오는 클래스는 아니니까 그래서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드 서포터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뉴비들이 가장 크게 좌절하는 게 뭐냐면 첫 클래스를 서포트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 진짜 솔플 컨텐츠나 퀘스트를 빌 때 많이 힘들어.
자, 스페셜리스트는 기상수사 도화가 둘 다 있는데 이거 둘 다 추천드려요. 그리고 운영이 편리합니다. 둘 다 이슬비 질풍 둘 다 운영이 편리해요. 그리고 질풍 같은 경우에는 매우 스피디하죠. 그리고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추천 캐릭입니다. 자, 일단 애니츠 계열에서는 대마 기공 빼고 다 추천합니다. 일단 창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별패로 인해서 딜하고 유틸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이 캐릭은 이건 이견이 없어요. 지금 정말 좋은 캐릭입니다. 정말 세고 대신 최대 단점 너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자, 인파이터입니다. 인파이터는 딱 말하면은 그냥 국밥이에요. 근데 약간 간을 안 친? 그냥 무난무난해 그냥. 그냥 무난무난해가지고 뭐 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뭐 딜이고 뭐고 그냥 무난무난해요. 지금 인파이터 유저들은 밸런스 패치에서 패싱을 좀 많이 당했어요. 근데 얘는 그냥 국밥입니다. 얘는 그냥 국밥이고요.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무난무난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언급 안 된 스트라이커, 이거 강추 캐릭 중에 하나예요. 스트라이커 중에 이제 오이스커, 이제 오이각인을 쓰는 스트라이커는 정말 괜찮은 스트라이커입니다. 단점은 사이클이 딱딱딱딱 정해졌어. 뭐 이 스킬 쓰고 그 다음에 이 스킬 쓰고 다음에 이 스킬 쓰고 뭐 이런 게 좀 있긴 하거든?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게 만약에 스킬 사이클이 꼬여도 재조립이 금방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한다. 뉴비 추천 캐릭은 홀리 버서커 슬레이어. 난이도 셋 다 괜찮음. 자, 아드데타이는 두동 추천드리고요. 두동 죽습 둘 다 추천드립니다. 데빌헌터는 핸드거너만 추천드리고요. 건슬링어는 피스사시 둘 다 괜찮습니다. 스카우터는 유산만 추천드리고요. 호크의 죽습, 건슬의 피맨은 난이도가 좀 있다. 그리고 데모닉 중에 충모닉 추천드리고요. 뭐 나머지는 비추고. 그리고 실링 같은 경우에는 서머너 교감으로 시작하시고 소설리스 환류로 시작하세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난 딜을 좀 뽑고 싶다 그러면 서머너는 상소로 갈아타시고 소설리스는 점화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물론 이 두 캐릭 다 조금 뉴비가 시작하기에는 조건부가 있어요. 뭐 룬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고 룬 같은 건 좀 노가다나 내실이 들어가는 시간성이 좀 들어가는 돈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페셜리스트 기상술사 도화가, 도화가는 서포시티가 추천을 하고요. 기상술사는 둘 다 좋습니다. 이슬비 기상, 질풍 기상 둘 다 괜찮아요. 그리고 애니츠 같은 경우에는 창술, 인파 추천드리고요. 스트라이커까지, 창술사, 인파이터, 스트라이커까지 추천드리고, 지금 딜 측면으로 봤을 땐 창술사가 이 애니츠 뿌리 직업군에서는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하고요. 뭐 스트라이커도 정말 나쁘지 않은 캐릭입니다. 해서 뉴비한테 추천할 만한 캐릭은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진짜 개강추하는 거 두 개를 뽑자면은 데모니 가고 유산 스카우터예요. 이 두 개는 개강추입니다. 이견이 있나요? 이 캐릭터에 대한 이견이 없지 않니? 솔직히 뉴 입문자 추천 캐릭이라고 무조건 쉬운 거 추천하는 거 좀 이상한 거 같다고요? 아니 꼭 그렇게도 안 했어 스님. 루스타크를 방송을 꽤 했잖아요. 뉴비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마냥 쉽고 마냥 단단하고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 캐릭이 그 사람의 본캐로서 지속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게 큰 거 같아 그냥. 단지 쉽다고 추천한 거 아니야 이거. 관련해서 더 궁금한 뉴비 질문사항이 있다면 조니월드가 아니가 아니로 생방송에 찾아오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